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예,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하도입니다. 예, 하도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즉,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검은 돌과 흰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쉽게 바둑판에다가 하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렇게 옆에 이 하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앞부분에서 1, 2, 3, 4를 제가 생수라고 했죠. 1, 2, 3, 4, 5까지는 우주를 만드는 그 원소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2, 3, 4가 안에 있고요. 5는 가운데 있습니다. 5는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6, 6, 7, 8, 9가 바깥에 있습니다. 이게 6이죠.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 그 다음에 6, 7, 8, 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1, 2, 3, 4, 5 중에서 홀수는 1, 4, 5, 7, 9는 천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 4, 6, 8, 10은 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수와 지수가 다 이렇게 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수는 안에 있고 성수는 밖에 있는데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 되죠. 3에다가 5를 더하면 8이 됩니다. 2에다가 5를 더하면 7이 되고 4에다가 5를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천수와 지수가 짝을 이루고 여기는 그 목의 기운을, 여기는 화의 기운을, 그 다음에 토의 기운, 금의 기운, 그 다음에 물의 기운. 즉,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 됩니다. 하도에서도.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 하도도 태호복희가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보시면은 검은 돌, 그 지수와 흰 돌, 천수가 어울려 있습니다. 그흰 돌만을 보시면은 1, 3, 5, 7이 안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7, 9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태극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2, 4, 6, 8은 이 지수의 경우는 들어간다고 보는 게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검은색 돌은 이렇게 태극을 이루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8, 6, 4, 2로 들어간다고 보시고 이 천수는 1, 3, 5, 7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하도에서도 그 태극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복희 우주의 상생 방향입니다. 즉, 이쪽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목생화였잖아요. 목생화였기 때문에 목에서 일단 화 쪽으로 갑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자연이. 예, 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생목이니까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도는 대체로 이렇게 우선합니다.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인데 화생금이 아닙니다. 화극금이에요. 불이 쇠를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토가 중재를 해야 됩니다. 이 토는 아까 어떤 특정 방향도 아니고 1, 2, 3, 4의 숫자의 가운데 있고 모든 것에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흙을 떠나서는 살수 없잖아요. 뭐 물이고 나무고. 그래서 여기서 토가 관여해서 이 중앙의 토기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러니까 여기 화극금으로 못 가던 그 순환을 가운데서 토가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중앙의 토를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목, 화토금에서 이 상생 방향의 그 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순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주를 설명할 때 물 흐르듯 하도처럼 흐르는 그러한 것을 하도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